자, 우리 교재 400페이지입니다. 담보물권이죠. 우리 강의 노트는 11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담보물권이라고 할 때, 담보물권. 이거는 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담보물, 담보물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갑하고 을이 거래를 합니다. 갑하고 을이 거래하는데,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고 갑이 이날까지 갚기로 했는데 이날까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을이 이 채무를 어떻게 변제받을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채무를 변제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변제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죠. 변제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폭력 등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 좀 복잡해집니다. 그다음번에는요. 폭력을 동원하거나 가서 싹싹 빌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가서 뭐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제발 좀 갚아달라고 뭐 통사정을 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 비굴하죠. 아니면 갑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재산을 조회해서 거기에 가압류를 하죠. 가압류를 하고 또 본안 판결을 통해서 본압류합니다. 본압류하고 그리고 경매를 실행을 해서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 배당받는다? 그러면 2억 원을 다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게 담보를 하나 잡아놓는 겁니다.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게, 이거 무릎 꿇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얘한테 뭘 하나 잡아놓는다고요? 담보를 잡아놓는 거예요. 이 담보의 의미는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을 얘기하는 거죠.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 이걸 담보라고 합니다. 그 담보는 사람이 담보를 제공한다. 이게 보증인 제도예요. 그 다음에 물건 가지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담보물이 제공이 되면 이 담보물은 갑이 제공한 물건이에요. 이 갑이 제공한 물건은 갑이 소유일 가능성이 높죠. 담보 제공한 사람이 소유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처분권이 갑에게 있는 건데, 이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을 을에게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물 권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담보라고 하는 건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이고 그 보증을 물건으로 제시하면 담보물이고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은 제공한 자에게 있으니까 그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을 이자에게, 즉 채권자에게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담보물권이다. 담보, 담보물, 담보물권의 개념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담보물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러면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서 담보물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담보물이 동산이다. 그러면 질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담보물이 부동산이다.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담보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담보물권도 있어요. 그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질권이나 저당권도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 이걸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전형 담보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를 전형 담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물적 담보 중에서도 전형 담보도 있지만 비전형 담보도 있어요. 비전형 담보는 변칙 담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형 담보도 있고, 요거는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해서 한번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질권은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질권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인적 담보는 보증제도거든요. 이거는 보증제도인데 이 보증제도에서 별도로 공부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시험제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담보제도다라고 해서 강의 노트에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100 그렇죠? 14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115페이지에도 담보제도, 인적담보가 있고, 물적담보가 있다. 그래서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거, 이 제한물권, 요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의한다.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 같은 비전형담보는요, 이게 전형담보 이거예요. 민법전에 들어가 있는 담보.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가는 방법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고, 여기 있는 전형 담보다라고 하는 건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가 실행이 돼서 우선 변제받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담보 가치가 적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채권들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유치한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기타 큰 채권들 담보하기 위해서 질권 저당권이 있고, 비전형 담보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얘는 매각을 통해서 돈으로 받아가려고 채권자가 설정하는 것이고, 여기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가 있어요. 담보제도가 가등기로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하는 건데, 이거는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얘기예요. 청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그런 목적의 비전형 담보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민사특별법에서 공부할 거고, 요거는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는데 요 두 가지만 공부합니다. 근데 얘네들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이라고 해서 담보물권의 통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치권도 질권도 저당권도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그래서 전부 다 7개, 8개의 담보물권이 전부 다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보통 이제 3분의 2 정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라고 해서 담보물권의 통유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담보물권의 통유성이 네 가지가 있어요. 물론 유치권에는 없고 질권 저당권에만 있는 성질도 있고, 또는 질권에는 없고 저당권에만 있는 성질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뭐 유치권에는 없고 이런 것도 몇 개 있는데, 먼저 부종성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은 부종성이 있다. 이건 모든 담보물권이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가시면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건 채권이죠. 채권인데 이러한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권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채권의 이름이 담보를 받은 채권이다 라고 해서 피담보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담보채권이 있고 여기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권리가 주된 권리냐, 돈을 잘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느냐, 아니면 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어서 돈을 빌려줬느냐, 이거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돈을 잘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인 거예요. 결국은 갑이 2억을 변제해버렸습니다. 변제해버렸으면 담보물권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이걸 부종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절대적입니다. 모든 담보물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유치권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유치권 소멸하는 거죠.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동네 뭐 세탁소 같은 데 바지를 맡겼다. 세탁물로. 그러면 그 세탁소 사장님이 바지 세탁비 받을 때까지 그 바지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할 권리, 이걸 유치할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치라고 하는 거 뭐 생활 속에서 유치장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치장 뭐 잘못하면, 경미한 잘못을 하게 되면 뭐 유치장 안에 가둬놓고 안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뭐 유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치는 거기에서도 쓰지만 우리 민법에서 사실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세타에다가 자동차 수리를 맡겼대요. 그럼 자동차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비를 갖다 줘야 자동차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수리비 갖다 주기 전에는 카센터 사장님이 자동차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그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예, 유치권. 유치권도 수리비가 변제가 되면 유치권 무조건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차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당권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이 변제가 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가 있든 없든 무조건 소멸해버립니다. 그걸 부종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절대적이고 모든 담보물권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수반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반성이라고 하는 건 피담보 채권이 을에서 병으로 이전이 됐답니다. 이전이 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하는 성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을 입장에서는 피담보 채권을 병에게 주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저당권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도 병에게 같이 양도받을 수, 이전해야 되는데, 이건 절대적이 아니라 배제 특약도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제 특약도 가능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을이 피담보 채권을 병에게 이전했는데 병은 저당권 필요 없다. 나는 다른 방법으로 돈 받을 방법이 있다. 뭐 속된 말로 깍두기 키워서 깍두기들로 가서 받아오게 한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저당권은 소멸시켜버리고, 왜냐하면 저당권을 을에게 남겨둘 이유가 없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피담보 채권이 아닌 무담보 채권을 승계받게 되고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가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분성이다. 자, 이 불가분성은 요거 이제 잠깐 지우겠습니다. 요거 지우고요.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이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렇죠.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을이 채무를 변제합니다. 갑이 채무를 변제하는데 1억 원만 변제했어요. 그럼 피담보 채권 1억 원만 변제했으니까 1억 원이 남아있죠. 그럼 최초에 담보 제공할 때 목적물은 2억 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1억 원이 줄었으니까 목적물의 담보적 효력도 1억 원으로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절반만 경매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도 목적물 전부를 경매하는 것이지 반만 경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채권이 일부 변제가 돼서 피담보 채권이 일부 소멸했다라고 하더라도 담보물권의 효력은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그대로 특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불가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상대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상대위다라고 하는 건 목적물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멸실됐다. 여기서 멸실됐다라고 하는 건 뭐 법률상 멸실, 물리적인 멸실 다 포함합니다. 수용이 됐다? 그럼 그 후에 존재하는 권리가 소멸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불이 나서 싹 타버렸다?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뭐 낙뢰 등을 맞아서 멸실됐다? 이럴 수 있죠.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게 수용이 됐다? 그러면 수용 보상금이 나올 거예요. 수용 보상금. 만약에 뭐 낙뢰 등에 의해서 기타 무슨 전기 화재 등으로 인해서 소실이 됐다. 그럼 뭐가 될까요? 보험금 같은 게 나오겠죠. 보험금.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제3자의 불법행위로 그래 됐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겠죠. 여기에 보면은 보상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상금 청구권이 생기고요. 갑에게 보험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이 청구권들은 전부 다이 목적물의 소유권의 가치가 변형이 된 거예요. 이 목적물의 소유권의 가치가 변형된 가치 변형 물이라고 이 불러요. 이 가치 변형 물을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버립니다. 저당권자가 압류해버린다. 그러면 압류하게 되면은 압류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발생한 가치 변형물이다라고 하는 걸 특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해도 되고요. 제3자가 압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제3자가 이 자체를 압류해버립니다. 압류했다는 얘기는 다른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압류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상금 청구권이나 보험금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등은 지급이 되고 나면 금전으로 지급이 돼요. 이 금전이라고 하는 건 지급이 되고 나면 일반 재산에 포함이 돼요. 자, 그 이야기는 이 목적물의 가액이 3억짜리인데 제3자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니까 손해배상을 해줬다. 그럼 현금 3억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현금 3억을 수표 한 장으로 줬다. 그럼 받은 사람이 왼쪽 주머니에는 만 원이 있었고 지금 오른쪽 주머니에는 3억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두 재산은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억 1만 원이라고 하는 총 재산은, 3억 1만 원은 여기서 발생한 돈이 어떤 거고 기존에 있던 돈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일반 재산화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일반 재산화 된다라고 하면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목적물의 매각을 통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갑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었는데, 이 다른 재산과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이 서로 섞여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금전으로 주고 나면요. 그러니까 가치 변형물 이거 자체는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지급되고 나면 일반 재산으로 섞여버리는 거죠. 압류의 목적은 일반 재산으로 섞이는 걸 방어하기 위한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당연히 일반 재산으로 섞이는 걸 방어하고 있는 거고,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일반 재산으로 섞이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압류는 누가 하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가치 변형물, 이 가치 변형물 위에 저당권이 대신 자리 잡는다라고 해서 이걸 물상대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물상대위는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 담보 물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담보 물권의 가장 큰 특징은 빌려준 돈을 담보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담보물이 없이 갑의 총재산을 전부 다 압류를 해서 경매를 실행한다라고 하면 2억 원을 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하고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물건에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다른 물건은 모르겠으나 이 물건의 매각대금에서는 을이 2억 원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상대위를 통해서 가치변형물은 이거하고 동일한 물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하고 이 가치변형물은 동일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변형물 즉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하게 되면 뭘로 나올까? 돈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돈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선변제권 때문에 인정되는 게 물상대위인데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불가능해요.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다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저당권이나 질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이 순서를 따지면 질권이 저당권보다 더 앞에 있는 순서예요. 그래서 법전의 순서 보면 유치권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거든요. 근데 질권은 우리 시험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물상대위는 질권에서 규정하고 저당권에서 준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왜?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 400페이지에 담보제도다라고 하는 것, 채무변제를 부담하기 위한 제도를 담보제도다. 채무변제를 부담하기 위한 보증제도다라고 하는 거고, 인적담보하고 물적담보, 오른쪽으로 가면 물적담보로서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에 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강의 노트에는 1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담보물권의 특질이다라고 해서 담보물권의 특질은 부정성과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있는데 특질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 통유성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 똑같진 않아요. 여기는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없다고 얘기했죠. 뭐 불가분성 같은 경우에 또 예외가 저당권 중에서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그것도 예외가 있다. 여러 가지 예외가 있어도 대체적으로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라고 해서 통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성 그 다음에 부정성의 완화, 수반성, 불가분성,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물상대위성이 있죠. 이 물상대위다라고 하는 건 잘 나옵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물상대위는 우리 강의 노트에 잘 나와 있을 텐데요. 강의 노트에 보면 116페이지 양쪽 가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 책으로 가도 있겠죠. 그래서 물상 담보물건은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 징수 등에 의해서 채권자가 받게 될 금전 그 밖에 물건의 효력을 미친다. 이걸 물상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자, 그 보상금 청구권이나 보험금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가치변형물이라고 하고 이 가치변형물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압류는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해도 되지만 제3자가 한 압류도 효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담보 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문제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인해서 소멸하면 담보 물권 무조건 소멸한다. 이걸 부정성이라고 하죠.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권도 이전한다.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정성은 절대적이지만 수반성은 배제 특약할 수 있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데는 압류가 있어야 된다. 이거 압류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압류가 필요치 않다. 그랬으니까 그 틀린 겁니다. 자,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를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 전부에 대해서 담보물권의 효력이 있다. 불가분성이었습니다.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지만 물상대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물상대위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담보물권의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선변제적 효력이라고 그랬죠. 근데 불행하게도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질권하고 저당권인데 질권은 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저당권만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유치적 효력은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점유할 효력입니다.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있어요. 우선 변제 요구할 수는 없지만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점유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치권이고요.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습니다. 네, 수익적 효력이다라고 하는데요. 수익적 효력은
채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수익을 갖는 효력을 얘기하는데 이 우리 담보물권에는 수익적 효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세권이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질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일부 수익도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용담보에는 수익적 효력은 없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유치권이죠. 예, 유치권. 그 유치권은 정말로 유치한 권리를 유치권이다. 뭐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얘기긴 하지만요. 유치권은 정말 유치한 권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예. 이 유치권은 말 그대로 조금 그 진짜 유치해서 유치권이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공부 목적상 그냥 유치한 권리다. 예를 들어서 세탁소에 바지를 맡겼다. 그러면 바지 세탁비가 나오지 않겠어요? 또는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 그럼 자동차 수리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세탁비나 수리비 등이 있으면 그 채권자는 그 세탁비나 수리비 등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권리를 유치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치권이요. 그래서 이거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은 개념을 정리할 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한다. 자, 그런데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전부 다 임의 규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당사자 합의로 배제 특약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배제 특약도 가능하다. 이게 유치권의 성질인 겁니다. 유치권에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치권의 성질 중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은 굉장히 강력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 이게 유치권입니다. 그럼 유치권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유치권의 성립이에요. 유치권의 성립은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겠죠? 법에서 뭐라고 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유치권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치권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유치권과 목적물과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해 있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채권은 무슨 채권이냐면 결연관계.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점유해야 되느냐?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목적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앞글자 가지고 유치권을 문제를 풀 때는 유치원에 방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풀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처럼요.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 대소변을 가리는 애들하고 대소변 못 가리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배변을 할 줄 아느냐, 가릴 줄 아느냐, 못 가리냐에 따라서 보육비가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배변 견적, 이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유치권에 가려면, 유치원에 가려면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볼게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답니다. 이때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돼야지 불법 점유를 통해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어요. 네, 목적물을 점유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센터 사장님이나 세탁소 사장님이 바지를 점유하고 있다 또는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일 텐데 그 점유는 직접 점유도 가능하고 간접 점유도 가능해요. 아니면 공동 점유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간접 점유 중에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유치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탁비 채권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이 세탁비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점유하면 그때 그 바지를 입고 출근을 해야 될 사람은 그 바지를 받기 전까지는 출근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럼 돈 빨리 가지고 가서 바지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압박을 하기 위한 거예요. 압박을 통해서 채권 변제를 강제하기 위한 건데 채무자에게 야
목적물을 내가 너한테 돌려줄 테니까, 바지 내가 너한테 돌려줄 테니까, 네 바지 입고 출근을 하고, 그 대신 나는 유치권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 채무자가 전혀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카센터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카센터에 갖다 맡겨놨는데, 카센터 사장님이 자동차 수리비 안 준다고,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거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자기네 집에 주차장이 좀 좁으니까 다른 주차장에 갖다가 맡겨놓고 거기서 유치권 주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채무자에게 목적물 자동차 돌려주면서 자 내가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 거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리고 목적물을 돌려줬다.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채무자는 돈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피해 다닐까 이 생각 먼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점유는 직접 점유가 됐든 간접 점유가 됐든 공동 점유가 됐든 다 가능하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이 목적물과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적물과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라고 하는 건 목적물로부터 직접 발생한 비용, 아까처럼 세탁비, 수리비, 공사비,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봤던 뭐 필요비, 유익비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목적물에 직접 지출한 비용. 요게 가장 기본적인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에요. 예, 네, 요게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되고, 물론 피담보 채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공사비, 수리비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아저씨, 돈은 다음 달 드리겠습니다라고 외상으로 했는데, 그 외상대금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치권의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처음부터 아저씨 유치권 주장하기 없습니다 라고 약정을 했으면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얼른 유치권 볼게요. 예, 유치권이다 라고 하는 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의 성질은 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도 없고 물상대위도 없다.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물상대위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상대위는 우선변제권을 실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갖는다. 자, 그런 거고요. 유치권하고 동시행위 항변권은 지금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이다라고 하는 거, 성립 요건에 일단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목적물은 부동산과 동산 모두 다 그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어야 된다.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결연관계 있는 채권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건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물건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사비, 그거 지금 없지만 공사비, 수리비, 수선비 이거 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타인의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시험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목적물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목적물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물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손배청. 자, 옆집 개가 내 다리를 물었다. 그 옆집 개가 다리를 물었답니다. 그러면 그 치료비 받을 때까지 그 개를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이거 유치권입니다. 지나가던 말이 우리 집에 농작물 말리기 위해서 내놓은 농작물을 지나가던 말이 다 먹었다. 그러면 그 말 인도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돈 다 받을 때까지 인도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목적물이 원래 채권이 목적물과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 있었는데 그 목적물과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 이게 이행불능이 됐답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이 생겼답니다. 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원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채권도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목적물과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냐 아니냐 이거 따질 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그 다음에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채권, 이런 것들은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 아니에요. 이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 발생했다. 자,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식당 가서 우산이 바뀌었다. 그럼 내 우산 돌려받을 때까지 그 상대방 우산도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답번에 채권과 목적물 점유 사이의 결연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이런 겁니다. 채권이 먼저 발생을 하고 목적물을 나중에 점유했다. 이건 외상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탁소 아저씨한테 세탁비는 다음 달 1일 날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세탁비는 매월 15일 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지 세탁을 했답니다. 15일이 되기 전까지는 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세탁비는 계속 발생했겠죠. 그러다가 15일이 됐습니다. 그럼 채권이 먼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바지는 지금 점유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채무자가 채무도 안 갚아요. 그래서 채권이 이미 먼저 발생했다가 나중에 목적물을 점유를 하더라도 그때 이미 발생한 채권이 목적물과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라고 한다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유치권이다라고 하는 건 타인의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잖아요. 그래서 유치권도 타물권입니다. 타물권이고요. 목적물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서 406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었어야 된다. 그래,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아, 그래요. 그래서 배제 특약이 없었어야 된다.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제기 도래한 채권에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어야 된다. 자, 이런 정도가 이제 성립 요건이고, 여기서 잘 나오는 부분은 이겁니다.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론관계 있는 채권 이거 좀 잘 보시고요. 결론관계 없는 거, 그러면 매매대금 채권이에요. 목적물의 매매대금은 계약으로 인해서 생긴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채권, 임대차 보증금 있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것도 계약으로 생긴 채권들이지 목적물과 관련된 채권, 즉 목적물에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유치권은 자의 권리죠. 유치권자의 권리다라고 하는 건, 유치원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 존재하는 것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유치권의 효력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